마이크 테스트 중, 마이크 테스트 중. 안녕하세요, 미니미입니다. 안녕. 오늘 영상은 저의 영상의 퀄리티를 업해줄 마이크 리뷰 영상인데요.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가성비 있는 마이크 추천으로 언급을 많이 해주신 보야 M1 마이크입니다. 그럼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열어서 건전지를 넣고. 맞나? 뭐가 앞이야? 건전지를 넣어주고. 다시 닫습니다. 오, 귀여워. 이게 이렇게 하면 끝이겠죠? 조금 헤매긴 했으나 이렇게 마이크 건전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여기 버튼이 카메라로 할 수 있는 스위치 1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연결했을 때 쓸 수 있는 전원 오프가 또 따로 있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소리는 갤럭시 S10의 내장 마이크 소리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큐 하면은 보야 M1 마이크 소리로 전환해서 소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큐! 마이크 테스트 중, 마이크 테스트 중. 자, 이렇게 마이크를 지금 착용하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잘 들리시나요? 그전 소리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큐! 오늘 영상은 저의 영상의 퀄리티를 업해줄 마이크 리뷰 영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갤럭시 S10에서 녹음했던 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왔는데요. 조금의 노이즈 소리가 조금 미세하게 들리고 좀 퍼지는 그런 느낌의 소리가 있다면, 지금 보야 M1 마이크를 착용하고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영상은 좀 더 소리가 전달력 있게 잘 들리는 것 같고요. 창문을 열어놨는데 노이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가성비 있는 마이크로 보야 M1을 추천하는 이유는 충분한 것 같고요. 앞으로 미니미 영상은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음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야 M1 가성비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지만, 제가 좀 더 유튜버로서 자리를 잡으면요, 나중에는 좀 더 좋은 마이크로 영상 품질을 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미니미 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